가방 하이. 먹을 게 너무 귀하던 60년대 뭐든 맛나게 먹었던 시절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특별히 열광했던 음식들이 있었으니 뭘까요? 오늘 탈탈 털어볼게요. 신기한 옛날 한국 음식 탑5 60년대 편 2탄 시작하겠습니다. 여름이면 달고 사는 아이스크림, 60년대에는 어땠을까요? 그때는 아이스깨끼 미만 잡이었습니다. 요즘은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려면 편의점에 가야 하지만요, 옛날에는 아이스깨끼 장수가 직접 손님을 찾아왔습니다. 뚜껑이 있는 네모난 상자를 목에 매달고 다니면서 구름떼처럼 몰려든 아이들의 코 묻은 돈을 긁어모으곤 했죠. 적은 돈으로 물건을 떼어와서 팔 수 있는 구조라 어린 소년들도 집안의 보탬이 되기 위해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사실 뭐 아이스깨끼라고 해봐야 그냥 설탕물을 꽝꽝 얼린 것, 여기에 팥가루를 첨가해 불그스름한 색을 띄었는데요. 그래도 딱딱한 아이스깨끼 하나 입에 문 날은 하루 종일 행복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게요, 빙과라는 개념이 없던 60년대 여름을 시원하게 날 수 있는 몇 안 되는 간식거리였거든요. 애들이나 어른이나 싼 맛에 종종 사 먹었다는. 하지만 그만큼 위생 문제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업자들이 간의 수공업 형태로 제조했던 아이스깨끼, 위생과는 담쌓은 불량식품의 대명사였죠. 아이스깨끼로 인해 온 가족이 식중독에 시달린다는 등의 보도가 사회면에 종종 실릴 정도였고요. 보건부에서 여름철마다 아이스깨끼 위생단속을 실시하기에 이르렀죠. 이랬던 아이스깨끼,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1962년 출시된 삼강아들, 국내 최초의 대량 생산 아이스크림으로 날이면 날마다 신문광고에 큼지막하게 실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드라는 단어가 아이스크림을 지칭하는 보통명사로 자리잡게 된 상징적인 제품인데요. 수작업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최신 설비를 갖춘 위생적인 공정을 도입했고요, 세련된 포장을 자랑했습니다. 당시 판매 가격은 20원,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라면보다 비싼 먹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찌는 듯한 무더위에도 공장 앞에 줄 서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죠. 때마침 식품위생법까지 시행되면서 아예 설 자리를 잃게 된 아이스깨끼, 그 자리를 삼강아드가 대신하게 되고 이후 아이스크림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다양한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게 된 거라고. 국내에 아이스깨끼 장수 가 나타나면 그제서야 여름이 왔음을 직감했다는 그때 그 시절 정겨운 풍경이네요. 어릴 적 꿈, 텐텐 마음껏 먹기였던 사람, 손, 묘한 딸기 맛의 텐텐. 새콤달콤처럼 씹어먹을 수 있는 어린이 영양제입니다. 약국에 갔다가 감질나게 먹었던 추억이 생각나 큰 통을 플렉스해버리는 대표적인 어른이템이기도 한데요. 여기 어린이 영양제에 시초가 있습니다. 원기수 한국전쟁 직후였던 60년대, 고기를 구워먹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밥상 위에는 보리밥에 찌개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곡물 위주의 획일화된 식습관, 국민들의 영양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아 여러 결핍 을 초래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즈음 각종 영양제 광고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중 부모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우리는 젖 먹을 때부터 원기소라는 문구. 성장기의 어린이들에게는 여러 가지 영양이 필요하다며 부모의 자격을 갖추려면 원기소를 먹어야 한다는 건데요. 광고 속의 아이들은 원기소 덕분에 활기차게 뛰어다녔죠. 원기소는 효모 기반의 비타민 B 보충제였습니다. 다량 함유된 식이섬유와 베타글루칸의 작용으로 식생활에서 결핍되기 쉬운 필수 영양소를 보충해줬고요. 변비 예방과 피부 미용에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금세 국민 영양제로 등극, 대중에게 사랑받는 의약품이 되었다는. 하지만 먹고 살기도 빠듯한 집에서는 영양제까지 챙겨 먹이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초창기 원기소 한 병 가격은 100원, 당시 쌀 한 가마니가 300원이었으니 꽤 부담되는 가격이었는데요. 살 만한 집 애들이 학교에 원기소를 가져오면 아이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하나를 얻어먹으려고 등하굣길에 책가방을 메주고 숙제까지 대신해주는 경우가 많았죠. 몸에 좋은 건 알겠어. 근데 얘들이 원기소를 그토록 먹고 싶어 했던 이유는 뭘까요? 너무 맛있었거든요. 미숫가루를 굳힌 듯한 고소하고 달달한 맛, 자꾸만 손이 가는 강력한 중독성을 자랑했습니다. 한알 먹고 나면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밥도둑이 따로 없었죠. 게다가 요즘 영양제와 다르게 양도 푸짐했습니다. 기본 1000알씩은 들어있어서 몇십 개쯤 빼낸다 해도 티도 안 났고요. 몰래 주머니에 한 움큼씩 넣어놨다가 생각날 때마다 꺼내 과자처럼 씹어먹었습니다. 60년대를 살았던 어린이들에게는 텐텐보다도 높은 위상을 떨쳤다는 원기소, 병만 흔들어봐도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있었던 달그락하는 소리가 아직도 귀에 선하다는데요. 무슨 맛일지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우리나라에서 껌은 미군 보급품으로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Give me a 껌, 어린아이들이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인데요. 풍선껌이라도 하나 생기면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하루종일 풍선을 불어댔죠. 껌이 너무 먹고 싶어서 나뭇잎이나 밀을 질겅질겅 씹으면서 껌 씹는 기분을 내기도 했다는 우리나라 사람들. 그만큼 껌 사랑이 대단했습니다. 졸음을 쫓거나 식후 입가심에도 딱 좋아서 산업화촉이 껌을 씹으며 일의 고달픔을 달래곤 했죠. 그즈음 외래품 판매를 엄격하게 금지한 정부, 국내 껌 시장이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만 넘어야 할 산이 많았습니다. 아직 제대로 된 기술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1956년 우리나라 최초의 껌이 어렵사리 탄생합니다. 바로 혜택 풍선껌.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송진 냄새가 났고 질감도 거칠었죠. 이후 해외에서 제조 설비를 도입해 나아진 품질의 제품들을 선보이는데 성공하는데요. 60년대에 출시한 혜택 주스껌과 셀렌 민트껌이 큰 인기를 끌었죠. 특이한 건 66년 등장한 시각껌이었습니다. 담배 모양의 껌이 5개 들어있었는데요. 아빠도 나도 시각껌이라는 멘트가 화제를 일으켰고요. 아빠를 흉내내고 싶어하던 어린이들에게 대환영을 받으면서 90년대까지 꾸준히 팔린 효자템이 되었죠. 이외에도 67년 출시된 쿨 민트껌과 바브 민트껌, 여성 고객을 공략한 샤넬껌, 10페이지 분량의 작은 만화가 들어있는 만화껌까지 온갖 다양한 껌들이 등장했다는 껌. 지금은 껌값이라 불릴지 몰라도요. 옛날에는 고급 기호품이었습니다. 한 번만 씹고 그냥 버리는 사람 거의 없었고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나만 아는 장소에 붙여놓았다가 다시 떼어내서 씹었습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애지중지 입안에 모시고 있다가 단물이 다 빠진 껌을 벽지에 붙여놓기. 그리고 날이 밝기가 무섭게 채 떠지지 않은 눈으로 벽을 더듬거리며 껌을 다시 입에 넣는 게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죠. 그러면 신기하게도 단맛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다고. 이런 방법으로 새로운 껌이 생길 때까지 며칠을 두고 씹었는데요. 다만 형제자매가 붙여둔 걸 몰래 떼먹었다가 싸움이 나는 일도 비일비재했죠. 껌은 포장까지 정말 버릴 게 없었습니다. 다양하고 예쁜 껌 종이, 책갈피로 단연 인기였고요. 우표나 승차권, 성냥처럼 수집 열풍을 일으켰죠. 이후 경제가 발전하고 먹거리가 다양해지면서 발에 치이는 흔템이 되어버린 껌. 껌 하나로 몇 날 며칠을 씹었다니 이건 좀 충격. 우리의 전통적인 단맛 엿. 엿은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좋아했던 별미였는데요. 찐득찐득 달라붙는 걸 오물오물 녹여 먹으면 꿀맛이 따로 없었죠. 엿장수는 시골 어린이들에게 가장 반가운 손님이었습니다. 용돈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 돈 없이도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엿장수의 목판에는 널쩍한 판때기엿과 가래엿이 담겨 있었습니다. 끌을 대고 가위로 탁탁 쳐서 엿을 끊어 건네주는 건데요. 아이들이 많이 주세요라고 보채면 엿장수는 꼭 이런 말을 하며 능청을 떨었죠. 엿장수 마음이야. 아이들은 엿장수를 졸졸 따라다니며 발착지근한 엿가루들을 꾀재재한 손가락으로 찍어 먹다가 머리를 쥐어박히기도 했다는. 웬만한 시골마을에는 단골 엿장수가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매일 오는 건 아니었지만 보물이 적당히 모였다 싶으면 어김없이 나타났는데요. 동구 밖에서 엿장수의 경쾌한 가위장단 소리가 들려오면 조용하던 마을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집집마다 불이 나게 움직였던 꼬마들, 그동안 모아둔 갖가지 고물을 챙기느라 바빴고요. 혹시나 빠뜨린 게 없는지 마루 밑과 장독대 주변을 샅샅이 뒤졌죠. 엿장수가 가장 좋아하는 물건은 무쇠솥, 화로, 쟁기, 구리 같은 쇠붙이였지만요. 이외에도 안 받는 물건이 없었습니다. 곡식, 헌책, 빈병, 고무신, 머리카락, 돼지털까지. 벽장 속에 뒹굴던 할아버지의 귀한 골동품. 옛날 족보들은 엿장수를 통해 골동품상으로 흘러들어갔고요. 할머니들은 머리 빗질할 때마다 나오는 머리카락을 꼭꼭 모아두었다가 엿장수가 오는 날 손자, 손녀들에게 내어주곤 했죠. 상황이 이러니 엿장수가 오는 날 어머니는 아이들 단속부터 했습니다. 노숟가락과 할머니의 은비녀, 멀쩡한 흰 고무신이 느닷없이 사라지기 때문인데요. 물론 경호 바른 엿장수는 아직 쓸만한 물건들은 받지 않습니다만 아이가 냄비를 발로 밟아 찌그러뜨리거나 고무신 바닥을 돌에 비벼 찢는 동안 잠자코 기다려주기도 했다는. 엿장수가 다녀간 날 무엇이 없어졌는지 귀신같이 알아채는 어머니. 저녁이면 아이들의 비명소리로 동네가 또 한 번 떠들썩했다고. 어른들은 엿치기를 좋아했습니다. 엿치기란 엿가락을 서로 하나씩 골라잡고 동시에 반으로 자르기. 엿 속에 나있는 구멍이 큰 사람이 이기는 건데요. 진 사람이 엿값을 다 내는 재미있는 풍속이죠.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이젠 완전히 자취를 감춘 엿장수들. 굳이 고물을 모아 엿으로 바꾸지 않아도 될 만큼 생활 형편이 나아진 데다가 고물값도 떨어져 수지타산이 맞지 않게 됐기 때문이라는데요. 그 시절 엿 정말 꿀맛이었겠네요.
보릿고개라는 주기적인 식량난이 존재해온 한반도. 먹을 게 없으면 산나물을 캐든지 나무 껍질을 벗겨 먹든지 해야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전쟁 이후 폐허가 돼버린 땅.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사람들이 주로 먹었던 음식이 있는데요. 돌꾸리죽 다들 들어보셨죠? 주재료는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잔반입니다. 뒤섞인 고기, 햄, 치즈, 베이컨, 빵, 샐러드에 김치와 물을 넣어 끓인 걸쭉하고 텁텁한 맛의 음식. 이를 돼지 사료에 빗대어 돌꾸리죽이라고 불렀죠. 정말로 돼지 먹이로 사용해야 할 정도 조악한 재료가 들어가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꿀꿀이죽을 먹고 집단 식중독이 일어나거나 사망하는 사고도 굉장히 잦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꿀꿀이죽을 먹었던 사람들 가운데 음식에 이상한 게 섞여놨다고 항의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꿀꿀이죽을 먹는 걸 원발치서 바라보며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뿐 서로 많이 가져가려고 실랑이를 벌이는 게 일상이었고요. 경쟁에서 밀린 사람들은 멀건 국물이나 먹어야 했죠. 더 놀라운 건 이걸 돈 받고 팔았다는 부분입니다. 장날이 서듯 대형 천막 막을 치고 꿀꿀이죽을 판매하는 날이 있었고요. 동대문, 남대문 같이 서울의 큰 규모의 시장에 가면 항상 꿀꿀이죽을 파는 무점이 있었죠. 긴 나무 의자에 앉거나 주위에 쪼그려 앉아 그릇에 코를 박고 정신없이 먹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었다는. 7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허름한 식당에서 팔았던 꿀꿀이죽. 홍일벼의 성공으로 쌀 자급에 성공하면서 완전히 사라진 가슴 아픈 역사의 음식이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한 게 부대찌개입니다. 미군 부대에 납품되던 스팸, 소시지, 베이컨, 이 재료들이 밖으로 유출되면서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낸 건데요.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재료라는 점은 같지만 잔반이 아닌 제대로 된 통조림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위생적으로나 맛으로나 꿀꿀이죽보다 훨씬 진화된 메뉴였습니다. 다만 원조 부대찌개에는 라면이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나중에 라면이 대중적으로 보급되면서 기본사리가 된 거라고 하네요. 햄과 소시지로부터 나온 기름진 맛이 김치와 잘 융화된 진한 국물 요리 부대찌개. 경제 사정이 나아졌음에도 특유의 맛으로 지금도 다들 즐겨 먹는 메뉴인데요. 꿀꿀이죽과 부대찌개 비슷한 듯 다르네요. 눈물겹게 맛있었다는 아이스 깨끼 껌 원기소. 지금 먹어보면 별맛 안 난다는데요. 왠지 정겹네요. 마무리. 아직 신기한 옛날 한국 음식 70년대 편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도 이어서 봐주세요. 엿!